한국 여자나 여기 여자나 다른 거 차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한국 여자는 뭐 굉장히 뭐 보수적이고 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뭐 저기 할것 같다고 그러죠. 이제 보수적일 것 같죠. 아이고. 저는 한 20년, 30년 전에 그걸 느꼈어요. 그걸 아니라는 걸.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쪽에 남미하고 연을 맺은 게 페루 애들하고 연을 맺었어요. 페루 애들이 그때 당시 부천에, 저는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남미, 천산중앙교회라고 부천 입구에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 다녔거든요. 거기에 페루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천산중앙교회에서 본당이 있고 뒤편으로 가면은 숙소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따로. 커요. 그쪽에 본당 외에 거기 뒤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다가, 페루 애들 숙소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게 산 애들은 일시적으로 숙소 있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부천에 페루 애들이 많았었어요. 불법 출자 애들이. 그런데 난 이제 걔네들하고 친하게 지냈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알고. 그 당시에 그 페루 애들이 그 논쟁이 일어났어요. 저 똑같은 얘기가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미 여자애들이 더 뭐라 그러지? 더 해프다. 남미 여자애들이. 걔네들은 한국 여자들 너무 해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남미를 안 갔었지. 가보지 않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남미 애들은 뭐 만나면 뚝 만나면 해버리고 애 낳고 또 거기 또, 뭐, 길거리에 그런 애들도 뭐 엄청 많고, 뭐, 저기, 뭐, 몸판에도 뭐 엄청 많지 않냐, 어? 내가 막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니네들은 너무 막 쉽게 주는 것 같다. 막,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걔네들은 한국 생활을 해봤잖아. 한국 생활을 몇년한 애들도 있고, 벌써 막 10년 가까이 된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공장 생활 하잖아요. 공장 생활. 공장에 있다 보면은 거기 일하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꼬신대요. 그렇게 꼬신대. 말도 안 되고 좋잖아 또. 남미 애들이 한국 사람보다 좋잖아. 그죠? 좋다는 게 뭐가 좋은지 알죠? 좋잖아. 이게 한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이렇게 꼬신대. 이렇게 봐라. 이렇게 그렇게 꼬시지. 자, 그리고 나한테는 거. 다방 가면 다방 애들도 다 그거 하던데. 다방 옛날에 다방 있었잖아. 찻집 다방을. 다 그거 하지 않냐? 그리고 그 성매매 하는데 부천에도 있고 한국도 새고 샜잖아. 엄청 많잖아. 그리고 또 클럽 가면 클럽 가도 또 그냥 그거 저기 클럽에 오는 애들도 그러고 다니고. 그럼 누가 더 많은 거냐? 어?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신 거는 내가 여기 애들 욕,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기 애들 욕할 거면 어떠고 여기 애들 한국 사람 욕할 거면 어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서 이게 우리보다는 보편적이냐, 우리보다는 덜 보편적이냐의 문제지, 그게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결론적으로는 둘이 똑같다예요. 저 지난번 영상에 얘기했잖아. 둘이 똑같다. 나쁜 놈 똑같이 나쁜 놈 있고, 좋은 놈 똑같이 있고,